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필리핀 선교센터 현현주 집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평신도로 있으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지도 아래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쌓으며 선교사 준비 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했을 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년 전에 카톨릭 신자였는데 예수 생명 교회를 다니면서 제 안에 어떤 그동안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상처, 쓴뿌리, 그다음에 죄성, 정말 알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 모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제 안에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알고 느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 안에 있는 저를 죽여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저의 어떤 흑암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라고 어떤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런 삶을 살때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어떤 예수님 닮은 삶을 살때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의 길이 아닌가, 어떤 그런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라는 말씀에 또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카톨릭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누가 나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나? 내가 들은 적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어떤 그 거룩하고 엄숙한 미사를 보고, 그 미사를 통해서, 제 또한 거룩하고 엄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성부상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서 전구해 달라고 묵주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그분들께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 달라고 대신 전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십계명 중에 이계명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제 문제를 직접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어떤 그 문제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분들에게 저를 대신해서 어떤 말씀 드렸을 때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거라고 어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중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이신 베드로도 어떤 성인도 함께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카톨릭 신자, 신부님, 수녀님들이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회개해서 칫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